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하고 그저께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 저는 창원에서 그 대웅 초음파 아카데미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강좌 내용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시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한테 보내주실 정례는 김일봉 원장 동영상 초음파 정례 토의 754회째입니다. 오늘은 69세 남자에서 좌측 요관 방광 이행부 결석에 의한 좌측 수신증 정례입니다. 이 환자는 3일 전부터 좌측 옆구리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가그력상에 20년 전에 좌측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으로 이때는 이제 자연 배출 됐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러니까 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20년 전은 초음파 채석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요번에 내원했을 때 좌측 신장의 중심액부 복합제에 신우 심비 확장이 보이고 좌측 요관 방광 이행부에 0.5cm 크기의 고액호 결석이 관찰되었습니다. 대구시 배비뇨기과 의원에서 초음파 채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정례 사진을 보시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부 초음파 정서 2018년도에 제가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동방대학의 마루야마 게니치 선생님이 편재한 책인데 책이 초심자를 위해서 보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책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캔법 기계에는 스캔 위치를 사진을 찍고 모식도가 있고 실제로 스캔 영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면 복부 전 영역 그리고 산부인과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 메디안북에서 출간된데 02-732-4981 02-732-4981입니다. 일로 연락하시면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 이 정례를 사진을 확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죠. 사진입니다. 자, 여기 좌측 신장 장축사입니다. 중심액보 복합체 내에 여기 중심액호 복합체죠. 복합체 내에 이렇게 무액호 영역이 보입니다. 이쪽이 비장이고 좌측 신장 상부 하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칼라 도플라상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이 중심액호 복합체 내부의 제코 부분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발 아트리로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좌측 신장의 단축상입니다. 여기 신장이고 중심에코 복합제 신우 신배 일부 확장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맨 좌측 신장 장축상이죠. 여기 중심에코 복합제 안에 신우 확장에서 무에코로 관찰이 됩니다. 카라도플라상에서 보시면 이 부분의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로발 아트리, 여기 세그멘탈 아트리, 로발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소변이 이제 충분히 채이지 않았습니다. 방광이거든요. 여기 유레트가 이렇게 가 유레트로 베시큘랄 장션 부분에 0.5cm 크기의 고액호 결석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호 관찰 칼라도플라상에서 트윙클리 허상이 보입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러프한 스페이스를 가진 스톤에서 관찰되는 영상입니다. 여기 결석이죠. 예, 결석입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여러 결석으로 의심이 돼서 대구시 배비뇨기과를 의뢰했습니다. IVP 검사에서 좌측 하부 요관부의 결석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이고 최충격파 최석수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음파가 요로결석의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신장 비장, 신장 비장 증례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좌측 신장 정상 스캔법하고 그 스프린의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좌측 신장은 이렇게 스프린의 이쪽이 오른쪽이고 요 밑이 스프린이고 스프린 위쪽이 레프트 키드니였습니다. 그래서 스프린의 위쪽에 레프트 키드니,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죠. 스프린도 이쪽이 어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캔할 때는 보통 슈파인보다는 이렇게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투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키드니를 레프트 키드니 종단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렁에서부터 위로 오게 되죠. 이렇게 이 렁이죠. 렁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 스프린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프린이죠. 스프린이 보입니다. 스프린 조금 화면을 게인을 조금 조절하고 화면에 약간 그렇죠. 여기 스프린이 보입니다. 이쪽이 스프린의 어퍼가 되고 이쪽이 스프린의 로우가 됩니다. 이쪽이 스프린의 하이룸이 되겠습니다. 꽉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스프린이고 스프린이죠. 사람마다 스프린 위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찍으십시오. 좀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면 레프트 키드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요 위쪽이 스프린이고 요 밑쪽이 레프트 키드니입니다.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가 되죠. 그러면 이제 키드니의 레프트 키드니의 최단 장측을 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털게 이렇게 각도를 변경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드니가 가장 길게 나오는 포지션을 찾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드니가 가장 큰 종단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꽉 누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어퍼폴이고 이쪽이 키드니의 로우폴입니다. 스프린도 이쪽이 어퍼고 이쪽이 로우죠. 그래서 이 미들 쪽을 보고 그 다음에 키드니의 어퍼 쪽을 보겠습니다. 어퍼 쪽을 볼 때는 프로브를 찍어 주십시오. 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프로브를 위쪽으로 올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스프린의 윈도로 해가 관찰하면 좋습니다.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하면 이 그 관찰이 좀 더 용이한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시작했던 미드를 보고 그 다음에 로우폴을 확인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